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인싸. 저 인싸 됐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소개한 거. 네, 우리 클럽하우스 소개드렸는데 일단 저를 승인해 주신 분 누이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 덕분에 네. 네,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클럽하우스를 직접 가입을 해보고 써보고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해드릴 수 있게 됐어요. 네, 일단 정말 그 초대장을 발송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는 거. 아, 사는 것도 있지만 초대장을 네. 받고 들어가는 방법과 네. 기존의 멤버가 승인해주는 법이 있다고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초대장은 이제 기존 멤버가 초대장을 보내서 오는 거. 이거는 네. 아셨죠? 그렇죠. 근데 승인에 대해서 저도 이제 몰랐는데 내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클럽하우스 앱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알림이 떠요. 당신의 연락처에 있는 누구누구가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프론트 리스트로 옮겨주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와요. 오, 그게 무슨 의미예요? 프론트 승인을 리스트는?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클럽하우스에 들어올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습니까? 아,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해서 누군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안을 해주는군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내가 그 골라서 거죠. 아, 골라 그게 그 초대하는 거. 아니요. 초대는 아, 그게 멤버가 승인해 주는 거. 네. 그래서 처음에 몰랐는데 내 연락처에 있는 누군가 가입을 했는데 승인해 주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가 있는데 저는 뭔지 몰라서 이그놀 눌렀더니 아, 그게 승인을 반대하는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클럽하우스에 들어온 게 제 연락처를 가지고 계신 그 아무개님께서 이 사람이 웨이팅 리스트에 있습니다.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초대를 받은 게 아니라. 네, 승인을 받은 거죠. 승인을 받은 거군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이제 그 프로필을 평생 네.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멤버 승인,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았죠. 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네. 그래서 초대장은 가입을 하면 저는 초대를 네. 받은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다른 분께 네, 초대를 하고 그분이 초대를 해주셨죠. 그렇죠. 네. 초대장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껴 쓰려고. 아, 그러니까 한 사람당 초대는 최대한 두 명까지. 근데 요게요 활동을 잘 하시면 추가로 또 초대장을 줍니다. 아, 저 지금 초대장 4개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네. 아, 그 활동하는 거에 네. 대한 어떤 점수를 매기는군요. 그건 모르겠는데. 포인트가 쌓이나 봐요.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졸지에 초대장을 더 주겠다라면서 오, 줬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4장이 더 생겼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렇게 되죠. 그러네요. 자, 이제 초대장을 받건 승인을 받건 가입을 하죠. 네. 그다음에 이름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이름은 한 번만 바꿀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을. 네. 아.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프리티컬 뭐라면 계속 프리티컬로 가셔야 돼요. 아, 진짜. 뭐 이건 예쁘니까 괜찮은데. 그렇죠. 뭐 이상한 이름을 바꿨다가 할 수 있잖아요. 아, 저는 그냥 네. 본명을 했네요. 라면 먹기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계속 라면 먹기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본명을 쓰는 게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기도 좀 쉽고. 그렇죠. 예. 네,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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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있죠. 자, 이제 이름은 한 번만 바꾸실 바꿀 수 있어요. 있다는 거. 이거를 모르셔서 그 성대모사방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가 성대모사하는 사람의 이름을 썼다가 못 바꾸셔서 계속 그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봤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이름을 한 번만 변경 가능하시고 프로필 사진은 여러 번 변경 가능해요. 아, 프로필 사진. 네. 다른 SNS나 마찬가지로. 네. 근데 이 클럽하우스가 음성 기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목소리와 프로필 사진이 두 가지예요, 사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프로필 사진을 바꿈으로써 대화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가 방금 먹은 음식을 올리거나 애완동물을 자랑하거나 그러네. 네, 성대모사방을 가면 내가 누구 성대모사를 할지 그 사진을 바꾸고 요렇게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그때 주제에 따라서 그 그쵸. 해당하는 사진을 올려도 되겠네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 정보를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비타민에 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내 프로필 사진을 비타민 사진으로 바꿔놓고 이거예요라고 이렇게 설명 부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 여러 번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거 요구를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클럽하우스에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많이 만나고 방에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겠죠. 어디서 어느 찾아갈 방을, 수가 없잖아요. 예,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좀 많더라고요. 제가 그쵸? 보고 모르는 방들이 우선은 막 뜨니까 맞아요. 예, 네. 거기를 어디 여기를 들어가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되도록 예. 많은 사람을 팔로우하세요. 아, 그러면 아.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방이 나에게 떠요. 아. 내가 처음에 아무도 없으면 그 방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네,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되는데 검색을 해도 내가 원하는 그런 방이 나오질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렇게 미리 가입해 있는 내 친구들부터 팔로우를 하세요. 그럼 그 친구가 저처럼 활동을 많이 한다면 여러 가지 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연관돼서 계속 그렇죠. 뜨는군요. 그럼 내가 네. 선택해서 그걸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들어갈 때는 제약이 없나요? 없어요. 들어갈 네. 때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유명 인사를 좀 많이 팔로우하세요. 연예인 같은 네, 연예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팔로우하면 그 사람들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집합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방을 나도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리스트들을 방들이 또 그렇죠. 하고. 네. 아, 그리고 그 방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이 방이 너무 좋다. 그러면 모더레이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무조건 팔로우하세요. 그 제일 주인. 네. 그러면은 모더레이터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모더레이터라고 하는 네,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그 사람을 일단 팔로우를 하면 네. 그 사람이 그 후로 방을 개설할 때마다 보실 아, 수가 있어요. 뜨는군요. 네. 그렇겠네요. 그럼 쫓아가서 그거를 또 계속 들으시고 거기에서 스피커로 올라온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얘기하는 게 나의 관심사다 하면 그 사람 또 팔로우 빨리빨리 팔로우를 하셔야 약간 돼요. 약간 유튜브랑도 비슷하네요. 구독을 눌러놓으면 그 사람이 올리는 그쵸? 것들을 계속 우리가 뜨고 네네.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랑 비슷하게. 네. 아. 대신 유튜브는 검색하기가 쉽지만 네. 클럽하우스는 좀 검색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팔로우를 많이 하시는 많이 방법이 해두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영어로도 있고 일본어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계 각국의 언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는데 한국어는 뉴욕 시간 기준으로 아침 7시 30분에 있어요. 아 매일? 네. 오. 그래서 저 7시 30분에 일어나서 들었죠?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줍니다. 클럽하우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해주고 소개해주고 네, 신입생 환영회에 가시면 그 모더레이트 분들이 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팔로우하면 정말 유용한 방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신입생 환영회 네. 꼭 가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군요. 네, 손드는 방법, 방을 나가는 방법, 프로필 사진을 바꿔서 대화를 하는 방법 등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줘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주의사항도 알려줍니다. 화면 녹화하시면 안 돼요. 네. 스크린샷은 찍으셔도 돼요. 제지는 받지 않지만 그래도 네, 이왕이면 그냥 자제하시는 걸 권고는 하는데 스크린샷은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이 한 번밖에 그 들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녹화가 안 되고 재방송이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송이 너무 내가 기록이 남기고 싶어 녹화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군요. 그게 법적으로 좀 제재가 되는군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한번 유출 사건이 있어갖고 신문에 한번 나기도 했었죠. 그렇죠.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어떤 방들이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그 나와 있는 그 글들만 보고 어떤 방들이 있더라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직접 겪어봤으니 네. 여러 가지 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악만 계속 틀어주는 방이 있어요. 24시간. 말 안 하고? 네, 말하면 안 돼요. 스피커 다 끄셔야 돼요. 그 마이크. 끄고 음악만 듣는군요. 어차피 스피커를 올려주지도 않아요. 모더레이터 분만 혼자서 이렇게 계속 음악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어머. 그런 거 음악 원하시는 분들을 많이 가서 그쵸? 들을 수도 있네요. 그리고 노래해주는 방이 있어요. 가수가. 가수가? 진짜 가수가? 네. 오, 진짜. 적재씨가. 불러주는 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랩을 계속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 DJ로 활동하시는 분 외국 분이신데 네. 계속 클럽 음악을 틀어주세요. 아, 네, 어제 금요일에
예, 네, 불타는 많은 분들이 Let's get it 하면서 와 Cheers 하면서 예 네, DJ를 아, 해주시는 그런 방이 있어요. 진짜 재밌네요. 네. 그 다음에 책을 읽어주는 방도 있어요. 책을 계속 읽어주시는 그런 거예요. 것도 좋다. 하림 씨가 책을 읽어줘. 하림 씨가. 네. 진짜 재밌죠? 한국 연예인들이 뭘 참여를 많이 하는군요. 그쵸. 그리고 콘서트 방. 콘서트를 하고. 열어주시고 네, 노래방. 그러니까 노래를 지금 각 자기가 가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반말방. 예쁜 반말방에서 반말로 대화를 하는 방이에요. 아, 진짜? 너는 어디서 뭐 해? 밥 먹었어? 뭐 대화 네,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상황극방. 어? 우리 아까 상황극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아, 진짜요? 네, 상황극. 네, 그리고 주식방. 주식방 있고요. 주식방도 있고. 아침마다 뉴스를 알려주는 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대모사방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네네. 그리고 고민상담방도 있어요. 그리고 시리 아이폰의 그 친구가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이 고민상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방이 있어요. 아니, 궁금한 건 하나 있는데 만약에 네. 그 성대모상방 같은 경우는 나는 성대모상을 못하지만 네. 그런 재밌잖아요. 재밌죠. 코미디 같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냥 되는 거예요. 네. 가서 듣기만 해도 되는 네. 거예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나도 여기 참여하고 싶다면 손을 조용히 누르시면 손바닥만 누르시면 네. 모더레이터 분이 보시고 올려줘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때부터 성대모사를 하는 거예요. 네. 성대모사방에 제일 많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한석규. 아. 그래서 한석규 방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아. 한석규 성대모사를 하시는 분들만 모이는 방이 있더라고요. 진짜 재밌겠네요. 네. 그 제가 봤던 성대모사 중에 가장 인상이 깊은 네. 그 성대모사가 한 분 계세요. 네. 많은 분들이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기생충에서 우리 그 가정부 역할을 하셨던 이정은 씨 성대모사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너무 그게 웃긴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깔깔대고 웃었고 재밌겠다. 네. 네. 그리고 맞팔방이 있어요. 네. 맞팔을 서로 이제 맞팔로우를 해주는 방이에요. 네. 이 방에서는 그냥 대화도 안 해요.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서로 맞팔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팔로우를 늘리는 거죠. 늘릴 수 있는 네. 그런 방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참여를 해서 스피커로 참여를 했던 방이 있어요. 그래요? 노홍철 씨가 운영하는 방. 어머, 노홍철 씨도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네. 노홍철 씨가 뭐 얘기를 해요? 네, 노홍철 씨가 이제 사회자로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그냥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 그걸 들으면서 아, 지금 한국에서 그때가 새벽 2시쯤이었는데 잠 못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 그 방을 여신 거죠. 아.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세계 가, 근데 재밌는 게 그날따라 미국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그 방에 많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손을 들었는데 네. 스피커로 채택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 저에 대해서 PR을 조금 하고 네. 그러고 왔죠. 네. 아니, 그러면 거기는 이제 그 스피커들이 동시에 이렇게 누가 말을 할 수는 없고 다 순서를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 네. 목소리가 막 겹치거나 이럴 일은 없겠군요. 없어요. 네. 그 모더레이터라는 사람이 허락을 해준 사람이 그쵸. 이제 손을 두고 네네. 말을 네. 할 수 있다. 그쵸. 손을 두고 말을 하는데 스피커로 올라오면 일단 마이크가 다 켜져 있으니까 네. 끄는 게 예의로 이제 좀 돼 있는 거죠. 아, 그럼 만약에 켜 있으면은 내가 굳이 스피커로 지정이 안 돼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스피커로 지정이 돼야지 마이크를 켰다 껐다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모더레이터가 순서를 이렇게 보면서 네, 다음 리나 씨 말씀하세요. 그럼 리나 씨가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는 않아요. 그런 자리가 네.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씩 네. 한 사람씩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이크의 기능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그 목소리로만 참여할 수 있고 글이라든지 다른 표현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말을 열심히 경청하고 있다. 혹은 네. 굉장히 재밌는 주제다 하면은 마이크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반복하시면 박수예요. 네. 내가 네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듣고 있어, 경청하고 있어라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군요. 네. 이것도 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네요. 네, 여러 가지로. 그런,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방을 들어가면 일단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요. 모더레이터가 맨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모더레이터와 스피커가 맨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가 팔로우하는 사람들 리스트가 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그 외의 사람들. 아.
근데 내가 모더레이터를 팔로우하고 모더레이터가 나를 팔로우한다면 그 중간 띠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팔로우를 늘리는 방법은 스피커를 하시는 분이 얘기가 흥미롭다면 그 사람을 팔로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피커를 하면서 팔로우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모더레이터나 스피커가 팔로우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방에 저 막 한 300명, 800명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지만 위랑 중간에 있는 사람은 잘 보이겠죠. 그러겠네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팔로우를 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로우를 좀 늘려가는 팔로우를 방법. 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네요. 여러 가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면서 내 PR을 하시고 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예. 100% 듣고 네. 뭐 되게 인상적이었으면 또 팔로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말을 할 때는 그냥 핸드폰을 대고 말하면 되나요? 예, 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전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갔던 방은 배우 박중훈 씨 방이에요. 박중훈 씨도 하시는군요. 네네네. 근데 굉장히 그 대화가 깊이가 있고 넓이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들으면서 굉장히 감탄을 하고 굉장히 재밌게 듣고 왔어요. 네. 네. 그분이 오랫동안 배우 생활 하시면서 뭐 네. 여러 가지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계셔서 박중훈 씨를 팔로우하면 또 그분이 들어가신 방들을 또 내가 따라가서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팔로우를 하는 거 요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셨잖아요. 어떤 방을 들어갔더니 디제잉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 듣고 마음에 드시면 도네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아 진짜. 네, 자신의 있군요. 다른 SNS 계정을 그 자기 프로필을 누르면은 밑에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으로 연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거에 들어가서 그 링크를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바이오에다가 길게 이렇게 자기 이력을 써놔요. 그럼 그걸 보시고 링크가 있으면 뭐 도네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도 네. 괜찮은 건 되나가 괜찮나봐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재밌었던 게 목소리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난 좀 말하기 껄끄럽지만 대화에는 참여를 하고 싶고 예.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럼 구글 폼이라든지 이런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분은 자기 인스타그램에 구글 폼을 이용해서 익명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도움말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목소리가 변조가 되진 않고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목소리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음악을 틀어주는 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사람들이 기분이 이렇게 업이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 채널에서 오픈 채팅방으로 해가지고 이모티콘으로 춤추는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흥을 돋구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그 자리에서 근데 카카오톡이 열리진 않잖아요. 아! 클럽하우스가 좋은 점이요. 클럽하우스 이 앱을 닫아 이렇게 아예 닫지 않는 이상 네.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카톡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아, 하면서 네, 내가 네. 들으면서도 네, 내가 네. 할 일들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열어두지 않아도 돼요. 네. 항상 열어놓고 그쵸.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저도 이제 밤에 뭐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저는 계속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럼 집에 오면은 말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직업병이 도져서 그 정막이 너무 싫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죠. 그게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얘기를 계속 들을 그러네요. 수 있는 내 할 일 하면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네, 좋고 네. 특히 미국이라든지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한국 사람이 말해주는 한국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귓가에 계속 속삭여줬으면 좋겠는 거. 그래서 요걸 좀 이렇게 한국 사람들 많이 팔로우하시고 방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새벽에 그렇게 많은 방들이 개설이 되더라고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만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걸 좀 반증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클럽하우스. 네. 네. 우리가 모르던 세계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점점 또 가입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듣고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시고 또 많은 경험들 해 보시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인싸. 축하드려요. 네. 뉴욕 미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